7절은 생성자 선언과 호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이제 생성자를 이용을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모듈이죠.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할 때 지금 이 부분이 생성자 선언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요 클래스의 이름, 요 클래스 이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이름이 그대로 여기 옵니다.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갈로가 오고, 그 다음에 중갈로가 옵니다. 요거를 우리는 생성자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4절인데요. 자, 우리가 new 연산자를 써서 객체 만든다고 했죠. 자, 여러분, 이 클래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바로 얘가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생성자 호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성자 호출. 아까 생성자가 어떻게 선언된 거를 이야기했었죠? 자, 생성자는, 자, 이렇게 선언된 거를 이야기한다. 클래스 이름과 똑같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중갈로가 오는. 요게 이제 생성자 선언인데, 지금 요 코드를 잘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예. 결국은 이 클래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거는 바로 요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거를 유 연산자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요거 실행하게 되면 결국 실행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안쪽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 연산자는 이 생성자의 이 블록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고 나서 이제 객체를 완전하게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의 번지를 리턴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이제 불러야 된다? 생성자 호출이라고 불러야 된다. 생성자 호출이란 이야기는 생성자의 블록을 실행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고 나서 객체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자, 그 객체의 번지를 리턴한다. 다시 돌아가서 자, 7절. 자, 생성자 선언과 호출. 자, 다시 내용 보죠. 자, new 연산자는 객체를 생성한 후에 연이어서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 좀 말이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자, new 연산자는 객체를 만드는 거는 맞다. 객체를 만들 때 new 연산자는 객체를 어떤 객체를 만드느냐?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객체를 만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들고 나서 여러분이 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객체만 덜렁 만들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그런 객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객체를 만들고 나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몇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이제 그거를 객체 초기화라고 이야기해요. 저 객체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시키는 거. 그거를 객체 초기화라고 이야기해요. 자동차 공장에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다 만들고 나서 그걸로 그냥 사용자가 탑니까? 아니죠. 뭐 번호판도 붙여야 되고, 뭐 비닐도 뜯어내야 되고, 하여튼 사용자가 사용하기 직전까지 딱 준비를 시켜놔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초기화예요. new라고 하는 연산자는 그냥 객체를 만드는 역할만 해요. 근데 만들고 나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를 시켜야 되는 그거를 이제 객체 초기화라고 하고요. 그 객체 초기화 역할을 담당하는 게 결국 뭐다? 생성자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고 나서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 사용 준비가 안된 거예요. 알겠죠? 객체를 사용할 준비까지 끝내야 완전하게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가 완전하게 끝나야만이 비로소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객체 초기화란 여러분이 필드를 초기화하거나 어떤 필드의 값을 세팅을 하거나 자, 메소드를 호출, 아직 안 배웠죠?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객체 초기화다. 자, 생성자의 여러분이 형태. 가장 기본 생성자는 이런 꼴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클래스 갈로 열고, 중갈로 열고, 닫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성자가 들어간다. 여러분이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 컴파일 단계에서 이런 형태의 코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여기서 카점 자바 만들 때 우리 여기서 필드만 선언했지 생성자 선언 안 했죠. 자, 생성자를 만약에 선언을 한다 그러면 이런 꼴이 될 거예요. 자, 카. 갈로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생성자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뭐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컴파일 단계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얘를 호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형태의 생성자가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호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호출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 이 중괄호 안을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요거를 실행을 할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컴파일 단계에서 얘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서. 자,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으면 컴파일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생성자. 그거를 이제 기본 생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퍼블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면 여러분이 클래스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퍼블릭이 붙어 있죠. 그러면 퍼블릭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컴파일 단계에서 퍼블릭이 붙습니다. 자, 퍼블릭이 없는 클래스는 컴파일 단계에서 퍼블릭이 붙지 않습니다. 퍼블릭이 붙게 되면 공개한다. 아까 그렇게 해석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퍼블릭이 없다는 이야기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퍼블릭이 붙어 있으면 자동 생성되는 기본 생성자도 퍼블릭이 붙어 있고 없으면 안 붙는다. 자, 이거 내가 눈으로 좀볼수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컴파일된 결과를 내가 좀볼수 없습니까? 즉, 바이트 코드 파일의 내용을 좀볼 수가 없습니까? 볼수 있습니다. 이클립스 상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SRC에는 소스 파일이 여러분이 저장이 된다고 했고, 실제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까? 빈이라는 폴더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클립스 상에서 빈이라는 폴더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이 윈도우로 가보세요. 윈도우 가면, 자, 밑에 내려보면 Show View라는 게 보이죠? 자, 여러분이 여기에 View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Eclipse 상에서 View는 뭘 이야기하냐면, 요거 하나하나를 View라고 그럽니다. 자, 요거를 View라고 그러고, 자, 요것도 View라고 부릅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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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그래서 이클립스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 작은 창 이런 것들을 다 뷰라고 합니다. 그럼 뷰 이름이 뭐냐? 요 위에 나오는 이름. 패키지 익스플로러 뷰, 프로블럼스 뷰, 콘솔 뷰. 여러분은 요거까지 있겠죠? 아웃라인 뷰.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뷰들은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추가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보고 싶지 않으면 이거 X 누르면 사라지죠. 또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자, 윈도우에 쇼뷰 가서 아까 아웃라인을 내가 X 눌러서 사라지게 했죠, 그죠? 그럼 아웃라인을 선택하면 다시 나와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없는 뷰를 내가 새로 추가하고 싶다? 자, 윈도우에서 쇼 뷰로 가서 내비게이터. 지금 여기는 내비게이터 뷰가 지금 없죠? 자, 내비게이터 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내비게이터 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요 위에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여러분이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붙일 수도 있고, 여기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은 여기다 붙일게요. 자, 내비게이터 뷰는 여러분이 탐색기에서 보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파일과 모든 폴더를 다 보여준다는 거죠. 확장을 한번 해보세요. 다 보이죠? 자, 여기서 빈이라는 폴더 들어가 볼게요. 챕터 06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챕터 06에 이그잼 01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car라고 하는 클래스를 컴파일한 바이트 코드 파일이 보이시죠? 자,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바로 이게 바이트 코드 파일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그래서 바이트 코드 파일은 누가 해석한다? JVM이 해석을 해서 해당 운영체제의 기계어로 변환한 다음에 실행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게 바이트 코드 파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세요. 퍼블릭 카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소스 파일에 지금 그 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근데 바이트 코드 파일을 보니까 지금 생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퍼블릭을 떼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컴파일 하게 되면 생성자가 컴파일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형태로 들어간다? 퍼블릭이 없는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자, 바이트 코드 파일의 형태는 소스 파일 형태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JVM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문법으로 바이트 코드 파일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왜 중괄호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할 때이 자리에 생성자 호출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자동적으로 생성자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교재로 다시 갈게요. 자, 여러분이 소스 파일에서 이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되면 컴파일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런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된다.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기본 생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 때 new 다음에 오는 이 코드는 무슨 코드? 생성자 호출 코드다. 근데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기본 생성자 호출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본 생성자를 쓸 때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이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생성자가 컴파일 단계에서 추가가 되는데,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선언해서 꼭 이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라고 할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호출되는 생성자를 개발자가 선언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생성자 선언.
자, 여러분이 생성자 선언은 이런 식으로 한다. 여기서 클래스는 바로 우리 클래스 선언에 작성한 이름, 그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들어와야 되고요. 자, 갈로가 들어가는데 이 갈로는 이 생성자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데이터입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갈로에 아무것도 없죠? 자,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왜 없어요? 지금 기본 생성자에 갈로에 아무것도 없죠? 맞습니까?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코드도 있을 수 있다. 이거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그냥 갈로 열고 갈로 닫고인데 이거는 뭐예요? 갈로 안에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내가 이러한 데이터를 줄 테니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 다오 이런 뜻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데이터를 전혀 안준 거죠. 그냥 기본 객체 만들어줘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내가 데이터를 줄 테니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객체를 좀 만들어 다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생성자가 있어야 돼요. 요런 형태의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세개 줬죠, 그죠? 그럼 이세 개를 받을 수 있도록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밑에 코드로 볼게요. 자, 클래스 이름과 똑같아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갈로가 왔죠? 그리고 중갈로가 왔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생성자 선언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 갈로 안에 마치 변수 선언처럼 코드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콤마로 구분되어 있죠?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매개 변수. 변수니까 변수라는 용어 썼고요. 매개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요거를 호출할 때 주는 값이라는 뜻에서 매개자가 붙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런 생성자를 선언해야만이 여러분이 이와 같이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데이터가 아까 세 개가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생성자를 보니까 변수가 세개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돼? 여기에. 요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돼? 여기에. 요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돼? 여기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각각 이 변수에 대입이 되어서 이제 요 중괄호 실행할 때요 변수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예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카라고 하는 설계도를 내가 하나 선언한다. 자, 여기에 자, 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 작성하고 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이게 바로 생성자 선언이고요. 자, 이때 이 변수의 역할은 자, 객체를 생성을 할때 여기다가 데이터를 세 개를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랜즈는 여기에, 검정은 여기에, 250은 여기에 각각 저장이 되어서 이 생성자가 실행할 때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 연습을 지금 한번 해봅니다. 컴파일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검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 자리에 요거를 다 생략하고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만 주고 해보시고, 두 개만 주고 해보시고, 세개 주고 해보시고, 그 다음 네 개, 아무거나 하나 넣어서 네 개로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매개 변수의 수만큼 값이 있어야만이 컴파일 에러가 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 여기에 매개 변수의 수만큼,
그리고 매개 변수의 타입에 맞게끔 여러분이 여기 값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값을 이 변수가 받아서 결국 어떻게 하는데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 중괄호 있죠. 이 생성자 중괄호 안에 결국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필드 초기화가 나오는 거죠. 필드 초기화, 이거는 뭐냐면 필드에 값을 최초로 넣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필드에 값을 넣는 그 행위, 즉 초기 값을 넣는 행위는 언제 할수 있느냐면 클래스를 선언할 때할 수가 있고요. 객체를 만들 때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서 바로 요거 한번 보세요. 217 예제를 보시면, 자, 이 car 클래스에 보면은 필드를 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초기 값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이거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렇게 초기 값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경우, 자, 언제 초기 값을 줄수 있느냐면, 객체를 생성할 때, 즉, 객체를 생성한다는 것은 요거죠. 우리가 중값으로 필드에 초기 값을 줄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경우, 이것처럼 여러분이 설계도 상에 이렇게 여러분이 초기 값을 주는 경우는 언제냐? 모든 객체가 다 동일한 필드 값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을 할때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 다 동일할 경우는 설계도 상에 이미 그 값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도 물론 있지만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여러분 주민번호는 응애 하는 순간 사실 동사무소 갔다 와야 되지만 그거 생략하고 응애하는 순간 주민번호가 부여되면서 고유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마다 주민번호는 같지 않죠? 다 다르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할때 주민번호를 고정값으로 줄 수가 없고 다 다르게 주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름도 물론 동명이인도 있겠지만 그 제외하고 사람을 만들 때 이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이 사람마다 뭐예요? 다르죠. 그죠? 그러면 그 다른 이름을 언제 줘야 될 것이냐야. 만약에 설계도상에, 사람이라는 설계도상에 그 이름을 못 박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설계도로 객체 만들게 되면 똑같은 이름이 객체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돼요. 객체를 만들 때그 객체가 유일한 값을 갖게끔 그렇게 필드 값을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코리언 클래스를 선언해 보자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이므로 국가는 다 대한민국이 돼야 돼. 한국인이라면 국가는 다 대한민국이 돼야 돼. 하지만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인마다 다르잖아요. 맞죠? 보면 코리언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는 이 이름과 주민번호는 객체를 만들 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코드로 볼게요. 자, 코리언이라는 클래스를 설계를 할때 여러분이 이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객체는 코리언 객체입니다. 그러면 그 코리언의 국적은 뭐야? 아, 똑같이 뭐야?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그 대한민국을 설계도상에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름하고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한국인인데 이름과 주민번호는 다 달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기값을 줄수 있다, 없다? 여기에 초기값을 준다는 이야기는 요거대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초기값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객체를 만들 때, 그때 이두 값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호출되는 게 뭐야? 생성자죠. 맞죠? 그래서 생성자를 하나 선언해서 여러분이 갈로에 자,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선언해 주는데 왜두 개냐? 지금 우리가 요 위에 name이라는 필드와 SSN이라는 필드가 두개 있죠? 이두 개의 필드가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즉, 값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새로운 외부의 값을 받아서, 이 값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필드의 값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이 필드를 여기서 사용하고, SSN도 여기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필드는 이제 생성자 안에서 이렇게 읽거나 또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작성됐기 때문에 이건 변경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의 값을 이렇게 필드의 값으로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분이 코리언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코리언이라고 하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밑에 코드를 보세요. 자, new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코리언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생성자 호출해야 되는데 생성자가 지금 매개 변수가 몇 개? 두개 있죠? 그러면 이 값도 똑같이 몇 개? 두 개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값은 어느 변수에 대입이 돼요? n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에 대입이 되죠? s에. 그러면 이제 이 중괄호가 실행하면서 이 중괄호가 실행합니다. 지금 여기서 호출을 했으니까 이 중괄호가 실행을 하는데 요 받은 이 값을 다시 어디에 저장을 또 합니까? 필드에 저장하죠? 그러면 여기에 지장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박자바가 여기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지장이 된다.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마다 이두 개의 값은 달라야 되겠죠, 그죠? 이건 한 사람에 대한 정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름과 주민번호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객체는 이제 이 객체 내부의 데이터가 이렇게 다르게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메모리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변수는 어디에 생성된다? 스택. 객체는 어디에 생성된다? 맞죠? 자, new 두개 호출했어요. 그러면 객체도 몇 개? 두 개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 객체도 역시 무슨 객체? 코리언 맞습니까? 자, 이 객체의 종류도 뭐다? 코리언 맞죠? 자, 객체의 종류는 같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뭡니까? 즉, 필드는 뭡니까? 다르다. 여기에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필드에는 뭐가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저장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 네임 자리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다? 박자바가 저장되어 있고, 자, 여기에 SSN 자리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다? 여기는 뭐 01로 시작하는 뭐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네이션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역시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고, 네임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네임 자리에는 감자바가 들어가 있다. 김자바입니까? 그래서 김자바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SSN은 뭐가 들어가 있다? 93으로 시작하는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객체의 종류는 같지만 안에 데이터가 뭡니까?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K1이라고 하는 변수는 K1이라는 변수는
어떤 객체를 참조를 해요? 이 객체를 참조하죠,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K2라고 하는 이 변수는 어떤 객체를 참조를 해요? 얘를 참조한다. 맞습니까? 얘가 이제 10번지에 만들어졌다면 10번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20번지에 만들어졌다면 요거는 20번지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예제에서 그 생성자가 여러분 10라인에서 지금 현재 13라인까지 이렇게 지금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매개 변수 이름을 보니까 N 그다음에 여기 S. 자, NS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이름이 주어졌어요. 자, 이 N은 결국은 어디에 저장이 된다? 네임이라는 필드에 저장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S는 여러분이 SSN이라고 하는 필드에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생성자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외부에서 받은 값을 네임으로, 외부에서 받은 SSN을 SSN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요 코드 자체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 이 클래스를 여러분이 작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고 우리한테 이거 좀 써라고 전달할 때는 메소드가 뭐가 있다까지만 알려주는 거지. 그 메소드 안에 어떻게 코딩되어 있다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기 N과 S가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이 보지 않는다면야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게 되면은 자 생성자를 보게 되면 매개 변수 이름이 각각 N과 S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이름이 너무 짧게 되면은 코드 가독성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코드 가독성이라는 이야기는 코드를 읽었을 때 금방 이해가 되는 거는 가독성이 높은 거고요. 코드를 읽었지만 이해가 잘안 돼. 그러면 가독성이 낮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N과 S가 주어졌는데, 그럼 이 N이 뭐지? 이 S가 뭐지? 이렇게 가독성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N이 주민번호야? N이 국적이야? 네이션? N이 국적이야? S가 뭐 학생 번호야? 그러니까 이거는 읽는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생성자의 매개 변수의 이름은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저장되는 필드 이름과 동일하게 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뒷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생성자를 선언할 때 매개 변수의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매개 변수가 두 개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이름들이 필드 이름하고 똑같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언제냐면 이와 같이 이 외부에서 받은 이 변수의 값을 바로 필드에다가 저장할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거를 필드에 여기서 받은 거를 필드에 저장할 목적이라면 가능하면은 이 변수의 이름을 뭐하고 똑같이 주어라? 필드 이름하고 똑같이 주어라는 거예요. 필드 이름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필드 이름하고 똑같이 주어졌을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제인데, 문제점이 이제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맞는 코드, 틀린 코드. 자, 이거는 맞는 코드, 틀린 코드. 자, 요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외부에서 받은 이 네임의 값을 여기에 저장한다 이 말이죠, 그죠? 외부에서 받은 SSN의 값을 여기다 저장하고 자, 이 값을 가지고 뭔가를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의도는 그렇습니다. 의도는 그런데 이게 변수고 필도고 변수고 필도고 의도는 내가 알겠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실행을 할때 이거를 필도로 생각을 하느냐야. 누가? JVM이 이걸 필도로 생각하느냐죠. SSN을 필도로 생각하느냐죠.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네임과 SSN은 다 뭐다? 이게 로컬 변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this점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요거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분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나? 이게 다리고요. 이게 손입니다. 자, 여러분이 있고, 자, 여기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호출될 때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뭐를 불러줍니까? 이름을 불러주죠, 이름. 예,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지?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나라고 부르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프로그램 객체로 우리가 비유해서 한번 똑같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변수가 저장되는 스택 영역이 있고, 여기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힙 영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힙 영역에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요거처럼. 마치 요거처럼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S, 이거는 여러분 스택이죠. 스택에 변수가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goal,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다고 치고, 자, 이 객체의 번지가 10번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10이라는 번지를 얘가 갖게 되고, 얘를 참조한다. 이 말이 알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바깥에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듯이, 만약에 이 객체, 여러분, 이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서 이 객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이 객체에 이름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야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지? 근데 이 객체는 이름은 없어요. 하지만 이 객체의 위치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 걸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마치 야, 걸, 너. 이게 이름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럼 걸 하게 되면 이거를 가리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객체죠? 이제 이게 다른 객체에서 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변수를 통해서 결국 접근을 한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 안쪽에서, 이 객체 안쪽에서 이 객체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라고 부르듯이 이 객체 안에서는 이 객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this라고 부릅니다. this. 자바에서는 this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객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this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석해 보세요. 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this.name 이거 해석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name 이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객체의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객체의 데이터가 뭡니까? 필드죠. 그래서 이거는 필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네임하고 SSN은 필드가 아니라 뭐다? 매개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은 4개 변수의 값을 필드에 저장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4개 변수의 이름을 필드에 저장한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적어놓은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이거는 필드입니까? 4개 변수입니까? 요거는 4개 변수죠? 이거는 필드입니까? 4개 변수입니까? 이것도 4개 변수죠? 그럼 4개 변수를 4개 변수로 저장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이름하고 요 주민번호가 공교롭게도 필드 이름하고 똑같을 경우에는 이거는 필드야라는 뜻에서 앞에 뭘 붙여준다? 디스를 붙여준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네, 그래서 매개 변수의 이름과 필드명이 동일할 경우에 생성자에서 이렇게 매개 변수와 필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점을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자, 슬개도 맞습니까? 자, 실행 클래스입니까? 아니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슬개도입니까? 이거는. 객체 생성을 하기 위한 슬개도죠. 메인 메소드가 없잖아요. 그죠? 자, 코리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이렇게 선언하겠다라는 뜻이고, 자, 필드는 4개가 있는데, 여기서 네이션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초기 값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은 앞으로 코리안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무조건 네이션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네임하고 SS에는 코리안 객체마다 다 다른 값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객체를 생성을 할때이두 개의 값을 외부에서 받아서 이제 저장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결국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는 게 뭐다고? 생성자거든요. 그러면 생성자를 여러분이 선언할 때이두 개의 값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매개 변수를 두 개를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까지를 생성자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이 name ssn이 필드 이름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이 값을 내가 여기에 저장하고, 이 값을 내가 여기에 저장을 하고 싶다는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여러분이 이 필드를 의미하는 코드로,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작성을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네임, 내가 가지고 있는 SSN. 요 자체는 지금 객체 내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요거를 실습을 한번 지금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작성을 하고, 실행 클래스가 여기 없죠, 그죠? 실행 클래스는, 자, 요 앞부분에 가서, 자,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하면 됩니다. 자, 패키지가 지금 우리가 요거는 이그잼 0이고, 요거는 이그잼 03입니까? 그럼 이그잼 03 패키지 만들어서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그잼 02에 있는 코리안 이그잼플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이 이그잼 03 패키지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아래쪽에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자, 이클립스에서 필드와 매개 변수의 색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코드를 보시면 자, 지금 네임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SSN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로 나오죠. 지금 여기에 매개 변수는 여러분이 갈색으로 넣어줘,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클립스 같은 이런 툴들은 이제 이렇게 필드냐, 매개 변수냐를 색깔로 구분을 해줘요. 그 여러분이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된 거다, 라는 측면에서 색깔만 보고 여러분이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밑에 코드를 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생성자가 몇개 있어요? 자, 생성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면서,
그다음에 갈로가 오고, 자, 갈로 안에 매개 변수가 없어도 되고요.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그래서 매개 변수를 달리하는 이런 생성자를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어로는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네요. 자, 생성자 오버로딩이 뭐다? 매개 변수의 수를 달리하는 생성자를 이렇게 여러 개 선언하는 거, 이거를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옆에 나와 있어요. 매개 변수 타입, 그 다음에 개수, 순서가 다르게 여러 개를 선언하는 거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생성자 오버로딩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두 개,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여러분이 선언할 수 있을까요? 요 위에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위에 거는 매개 변수의 수가 다 다르죠? 하나, 둘, 세 개가 그죠? 요거는 매개 변수의 수는 다두 개죠, 그죠? 그럼 이두개 구별이 되는 게 있나요? 이두 생성자를 구별 짓는 게 있나요? 여기 읽어보면,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달라야 된다. 지금 타입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두개 같죠? 그 다음에 이두개 같습니까? 지금 이것도 스트링, 스트링이고 이것도 스트링, 스트링이죠. 그러면 일단 타입으로 구별이 안 돼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두개 맞습니까? 요것도 두 개죠? 그러면 개수도 구별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두 순서, 이 매개 변수의 순서, 이건 모델이고 칼라고, 칼라고 모델이고, 순서는 다르긴 하다, 그지? 근데 여러분이 이 매개 변수 이름은 순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순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서는. 자, 카라고 하는 생성자를 선언할 때 내가 인트로 이렇게 선언 하나 하고, 자, 스트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다. 자, 또 다른 생성자를 하나 만드는데, 자, 스트링 네임, 인트 스피드. 자,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또 하나 만들었다. 자, 이거는 개수는 똑같지만 뭐예요? 지금 타입이 나오는 순서가 틀리죠? 요거는 처음이 인트고, 이거는 처음이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이두 개는 다른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명만 가지고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오버로딩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생성자 오버로딩을 합니까야? 이러한 생성자 오버로딩을 왜 할까요?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매개 값으로 객체의 필드를 다양하게 초기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클래스를 가지고 자동차 객체를 만드는데, 자,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객체를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그냥 이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어도 되겠죠. 그냥 객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근데 나는 자동차의 이름이 그랜저인 거를 만들고 싶어. 다른 거는 필요 없다는 거지. 이름만 그랜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뭐냐면,
나는 이름도 그랜저지만 색깔은 좀 흰색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이제 색깔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주고 객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나는 그랜저인데, 그랜저도 뭐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최고 속도가 다 달라. 나는 최고 속도가 한300 정도 나오는 그랜저를 얻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성자, 모델과 색상과 최고 스피드. 자, 이 값을 받는 이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그랜저나 색깔에 대한 정보나 최고 속도는 결국 우리가 필드로 저장이 되는 놈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임 필드에 저장되고 이거는 네임 필드, 칼라 필드. 이건 네임 필드, 칼라 필드, 맥스 스피드, 필드. 그러니까 필드의 값을 초기화하는 개수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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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냐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가지고도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생성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new를 사용했기 때문에 뭘 이용해도 다 객체가 만들어지기는 해요. 하는데 어떤 생성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었냐에 따라서 뭐야? 필드의 초기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꼭 이거 쓰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런 생성자를 여러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유는 실제로 이제 객체를 만드는 곳에서 어떤 거를 사용해서 만들더라도 다 만들어지는데 너가 주고 싶은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생성자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좀 융통성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생성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왜 이거는 오버로딩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매개 값이 없죠? 그럼 이 매개 값이 없는 생성자는 요 중에서 뭐예요? 이거죠. 자, 요거는 매개 값이 스트링 하나 있죠, 그죠? 문자열 하나 있죠? 그럼 여기서 문자열 하나를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가 어디 있어요? 요거죠? 그럼 이 생성자가 선택되어져서 얘가 실행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문자열, 콤마, 문자열이에요. 그럼 여기에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생성자가 여기 있죠? 문자열, 문자열.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밑에 것처럼 칼라하고 모델 매개 변수 이름만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 얘가 여러분이 선택이 되겠습니까? 얘가 선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택을 할 수가 없을까요? 선택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색상인지 얘가 이름인지 구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버로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밑에 거는 매개 값이 3개죠? 그러면 매개 변수가 3개짜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선택이 되어져서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실습을 할 건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클래스가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생성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O라인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요거는 변수 선언하는 거 맞죠? 자, 여기서까지는 객체 생성하는 거 맞죠? 자, 객체를 생성할 때요 위에서 어떤 생성자를 호출했습니까?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어떤 거? 1번.
그럼 1번 요 안에를 실행하고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요 안에 거를 실행하고 객체를 만든다 이 말이고. 이거는 요거는 몇 번? 2번 요거를 실행하고 객체를 만든다. 자, 요거는 3번을 실행하고 객체를 만든다. 요거는 4번을 실행하고 객체를 만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객체들을 가지고 요렇게 출력을 한번 다 해본 거예요. 캄페니는 뭐냐? 캄페니 모델은 뭐냐? 뭐 캄페니 모델 칼라는 뭐냐? 뭐 여기는 마지막 맥스 스피드는 뭐냐? 여러분이 자 요거 작성할 때 요렇게만 작성하지 말고 요 중괄호 제일 앞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거 넣고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자, system.out.println 해놨고 1번. 그러면 1이 출력됐다는 이야기는 얘가 실행이 요거는 2번이니까 요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2로 바꾸고 자, 요 안에는 여러분이 system.out.println 1, 요거는 2, 요기는 3, 요기는 4. 요렇게 요거를 다 앞에다가 추가를 시키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1이 출력되고, 요거 때문에 2가 출력되고, 요거 때문에 3이 출력되고, 요거 때문에 4가 출력되는 것을 한번 보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할 목적으로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이 이런 출력 코드를 넣고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다른 생성자 호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밑에 코드 보시면, 자, 생성자 오버로딩이 지금 3개가 되어 있습니까? 자,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고 칼로 열고 닫고. 자, 이것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자, 선언되어 있죠. 그럼 이건 다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매개 변수의 수가 이렇게 다 다르지만 이 블록 안의 내용을 잘 보세요. 블록 안의 내용을 보니까 다 똑같이 뭐예요? 세 줄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델의 값을, 여기 매개 변수의 모델의 값을 여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언색 250이라는, 이거는 리터럴로 이렇게 필드의 값으로 대입했다, 그죠? 근데 이 밑에 거는 뭐예요? 여기 언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개 변수 칼라로 대체가 된 거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맥스 스피드라고 하는 자, 이 매개 변수의 값으로 대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세 줄의 코드가 다 동일하죠. 다 뭐예요? 모델, 칼라, 맥스 스피드, 필드 값을 다 뭐예요? 어떤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거다. 맞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세 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가 100줄 정도 된다면, 여기도 100줄, 여기도 100줄, 여기도 100줄. 자, 그러면 이러한 중복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형태보다는 어떤 형태로 여러분이 수정하는 게 좋으냐. 자, 이 밑에 코드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세 개의 생성자가 있는데, 마지막 생성자에 보니까 위에 이세 줄이 여기 작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생성자는 어때요? 이런 게 작성이 되지 않고, 대신에 this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this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한 줄의 코드만 왔다,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this라고 하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객체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this만 사용된 게 아니라 갈로까지 사용됐어요. 그래서 this 갈로 열고 갈로 닫고, this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this는
나죠, 나. 내가 맞는데, 이제 요 갈로가 오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매개값이 몇개 주어졌어요? 3개 주어졌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중에서 이 매개값 3개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있으면 그거를 실행해 다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가 되고 결국은 어떤 생성자? 매개 변수를 3개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지만 이 내부에서 다시 이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필드를 초기화하고 객체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나 이 코드나 결과적으로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외부에서 모델을 받아서 여기 저장하고, 요거는 언색하고 250은 리터럴로 줬죠, 그죠? 그럼 여기서 모델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그대로 넘겨주고, 여기서 리터럴로 언색하고 250을 주면, 요거는 당연히 컬러하고 맥스 스피드로 들어가는 놈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하나, 이렇게 작성하나 똑같단 말이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필드를 초기화를 하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대신에 디스 갈로 열고 모델 칼라를 그대로 제공해주고 250만 리터럴로 작성을 해서 넘겨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결국 얘가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실행 흐름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this라고 하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호출은 결국은 실행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기로 가서 얘를 실행을 합니다. 자, 번호를 매기면, 얘가 1번이라 그러면, 자, 1번 얘를 실행하잖아요. 이게 호출이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생성자 호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실행하는 거는 얘가 2번입니다. 2번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행문, 요게 3번입니다. 추가적인 실행문이 3번이 실행된다. 그러니까 요거 실행이 다 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호출된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실행에 다 오했으니까 이거 실행 다 하고 나면 이제 1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이 실행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가 실행이 되어서 이렇게 디스가 실행이 되었다면 요게 1번 맞습니까? 요게 몇 번? 2번. 그럼 2번 끝나고 여러분이 끝납니까? 아니죠. 요거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 생성자의 중괄호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실행하고 나서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3번. 그래서 호출하고 나서는 호출된 위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그 다음 코드를 이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해보시는데, 아까처럼 여기 이 라인에 여러분이 system.out.println 그래서 요거는 1이라고 이렇게 주시고, 자, 여기도 2, 3 주는데, 자, 제가 그 작성 위치를 좀 확인하라는 뜻에서 요거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여기다가 넣게 되면 그 현상이 없어지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코드를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시고 뭐 에러도 안 나고 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에러가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를 요 디스 다음에 넣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실습을 먼저 하고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 위치에다가 요거를 작성해 보고 요건 2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컴파일 오류가 나면은 여기다가 옮겨 놓고. 하 이그젠플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실행 클래스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객체를 총몇 개를 만들고 있습니까? 세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매개값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각각 어떤 생성자가 선택되어져서 실행이 되는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참조 변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 객체의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실습을 한번 해봅니다. 요 앞에다가 system.out.println 넣으니까 어땠어요? 에러 났었죠, 그죠? 자, 여러분이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 this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거를 이제 쓰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가 조건이냐면 생성자의 첫 줄에 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this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하는 이 생성자 호출 코드가 이제 뒤에 나오면 즉, 요 위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쓸 때는 반드시 첫 줄에다가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자, this 다음에는 그러면 다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느냐? 그거는 가능해요. 자, 5번을 호출했을 때 여러분이 출력되는 게몇번몇 번이 출력됐습니까? 3번과 1번이 출력됐을 겁니다. 그 이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O라인이 실행되면 얘가 실행은 얘부터 먼저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그죠? 얘부터 시작은 하긴 하지만 누가 먼저 끝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 여기에서 얘가 호출되면서 일로 왔죠. 그죠? 그러면 요게 1번이라고 가정하면 요게 1번. 그 다음에 요게 실행하는 게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럼 2번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간다 그랬지. 그럼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에 만약에 다른 코드 3번이 있다 그러면은 이 3번이 실행이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밑에로 와서 여기서 3번이 출력이 되고 다시 요로 와서 여기서 1번이 출력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